오늘은 황해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 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해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력 종목 바로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셀트리온과 JYP 엔터 그리고 HD 솔루션과 콜마 B&H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 저희가 오늘 조금 더 주력해서 볼 만한 종목들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적으로 셀트리온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올해 진단키트와 그 다케다 인수 사업부 쪽에서의 그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단키트와 이쪽 케미컬 사업부는 마진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어떤 규모의 경제로 이익 또한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현재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내년 2023년부터 고마진 제품인 그 아바스틴과 펠라라의 시밀러 신규 출시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이 여전히 높은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제약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어떤 이슈들, 특히 어떤 회계적인 부분까지도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주가에 다 선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이 그 전통적인 제약사, 뭐 유한양행이라든지 녹십자와 같은 그 전통적인 제약사 밸류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은 이런 그 회계적인 부분이 해소가 됐을 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탄력이 높은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JYP 엔터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높은 그 수익률, 마진율이 가지고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OP 마진 20%대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JYP 엔터 같은 경우는 그 동종 업체, 다른 업체들이 신규 사업으로 그 메타버스 쪽이라든지 NFT 쪽을 새로 신규 성장성으로 확보한 반면에 JYP 엔터 같은 경우는 여전히 신규 아티스트 발굴하고 이런 IP를 확대하는 전략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전략이 작년에 실적에서 나왔듯이 고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보였듯이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역시 어떤 이런 성장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엔터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 아티스트 라인업이 꾸준하게 매출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같은 경우 풍부한 어떤 신인 라인업이 많기 때문에 이쪽으로의 어떤 성장성에 돋보이는 업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